1870년 미국에서 석유 사업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록펠러라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 록펠러라는 분은 33세가 되었을 때 최초로 자기 인생에서 100만 불의 그런 순수익을 내어서 100만 장자가 되었고 43세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했으며 53세가 되었을 때는 억만장자가 되어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를 누렸지만 그가 53세가 되기까지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알로피셔라는 그 탈모증 비슷한 병이 있었는데 바로 눈썹과 또 머리카락이 빠지고 아주 몸이 아주 초췌하게 말라가는 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나 어느 날 그는 의사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선생님, 이런 상태로는요. 1년을 넘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여서 하루에 100만 불이라는 감히 누구도 꿈꾸지 못한 그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지만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앞으로 살 날이 고작 1년 남짓 남았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상황을 당한 그 록펠러의 심정은 어떠했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도요, 이 백만장자의 그 꿈을 꾸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원하는 것을 내가 모두 다 얻고 싶고 또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벌게 되면 진짜 우리는요, 진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록펠러나 또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큰 권세를 누리고 부리고 또 더 뛰어난 지혜를 펼치고 살았던 솔로몬이라는 그런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야, 역시 돈은 많으니까 너무나도 좋아 라는 고백이 아니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것을 펼쳤던 그런 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말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말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번만이라 좋으니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여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결혼 생각은 만족감을 줄 수 없었고 갈증만 남긴 채 그의 결혼 생활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유,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두 번째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또 다른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실패합니다. 아유, 아무리 그래도 세 번째는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한 채 또 세 번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 혼자 사는 것이 하늘의 뜻인가 보다라고 여기면서 혼자 살 수 있을 텐데 이후에도 이 여인은 두 번씩이나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결혼은 실패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결혼 없이 사는 것이 음행이라는 재미도 불구하고 여섯 번째 남자와는 설마라는 또 기대와 불안 가운데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돈이든 쾌락이든 그 무엇이든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에는 만족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다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어떤 모양이든 그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근데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인생이 참된 목적을 깨달을 때 바로 비로소 만족감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삶의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자신이 가진 삶의 그 갈증은 바로 인간이나 세상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영생을 통해서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그녀는 하늘로부터 받는 그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함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이 말씀이 담긴 바로 1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이어 오늘의 본문인 그 20절에서 26절에서 여인은 예수님께 예수님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과 예배 관계를 보다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아기와 어머니의 관계와 또 비유하여서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이제 태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 이 태어나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거듭난 영생이라고 비유한다면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와 아주 긴밀한 그 친교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 삶을 살면서 자라남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것을 영적으로 바로 영적인 교제, 바로 우리는 예배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생을 소유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인 예배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요, 영적인 그런 고아가 되어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욕망, 그런 욕망들을 채우려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육적인 예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러한 육적인 예배의 첫 특징은 장소적인 그런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을 비롯하여서 당시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율법적으로나 그 풍속적으로 딱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20절에서 여인이 말하는 예배의 장소인 그 산은요,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그런 산입니다. 세겜 땅이 있으면 한쪽엔 그리심산이 있고 반대쪽엔 에발산이 있는 그 산, 바로 그리심산이죠. 남유다가 멸망하여 대다수의 그 유대인들이요, 바로 바벨론으로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서 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약 50만 명의 그런 유대인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재건축을 시작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수르바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하나님을 찾으니 우리도 이 재건축에 우리도 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나 그 이 요청은요, 단칼에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온갖 방해를 하면서 이 재건축을 방해하게 되고 결국 그 재건축은 중단하게 돼요. 그 다음에 16년이 지나서야 제2차 귀환을 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성전이 완공을 하게 됩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의 이런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그들은 BC 322년에 그림심산에 자신들만을 위한 그런 성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00년간에는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바로 그림심산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C 129년 유대의 그 마지막 왕조인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서 이 그림심산에 있던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비록 그림심산의 성전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그 터, 그 산에서 예배 장소로 그 산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보면 20절에 들어와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보면요, 이 여인은 자신들의 민족이 이 왜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냐라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요, 그 가나안교회 다니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가나안교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 하죠? 안 나가 교회. 요즘은 교회를 안 나가는 그 안 나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담임 목사가 싫어서, 어떤 성도들이 미워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적어도 다른 교회라도 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공통적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답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했는데 왜 귀찮게 교회에 꼭 가야 합니까? 저는요, 집에서요, 설교를요, CD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듣고 온라인으로 제가 원하는 교회에 헌금도 보내고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보다 더 착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어요 라는 대답이에요. 사실 이런 말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유대인들이 싫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싫습니다. 우리에게도 축복된 성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똑같은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똑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들의 대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사마리아인들 모두는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정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내 말을 들으라, 바로 Believe me 라고 하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축복의 땅이라 여기는 그 그리심산도 아니고 율법에서 말하는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는 멀지 않은 미래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육적인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은요, 형식적인 예배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나름대로 자신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림침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예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요, 모세오경 외에 다른 그런 선지서나 다른 성경들은 그 정경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과연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느 분이신다는 것을 그런 온전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주위의 우상 숭배자들이 그런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아 저것이 좋다라는 생각하는 것을 하나 두 개씩 가져다와 혼합하여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모든 그 선지자들의 그런 말을 그런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곳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나오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도 알았고 또한 구원, 즉 자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가 바로 유대 민족에서 나온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예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에게 그 필요한 그 정치적인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 예배보다 바로 자신들을 위한 그 예배를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구원의 은혜보다는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떻게든 좀 율법에 맞게 행동을 하고 이왕이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전의 이익을 위하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는 그 백성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그 종교적인 명목 아래에 성전을 장사치도록 가득 채우는 그런 짓까지 서슴없이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드린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들의 예배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이 드린 장소적이고 그 형식적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인들이나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고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맞는 예배를 드린다고 동물의 그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친히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바로 진리의 영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24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출애굽기를 보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사람의 그 손으로 뭐 주물로나 또 조각으로 만든 그런 애굽의 신들을 자신의 신양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던 것은 바로 예배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한 법도가 어떻고 규례가 어떠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들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등등 아주 상세한 것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과정을 거칠 때 바로 백성들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자신의 그 영으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은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과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은요 마치 이방인들의 그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요. 마음이 아니라 그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사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유는 바로 그 물질은 그 물질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냥 단순히 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단번에 그것도 영원히 우리를 정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뭣도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이라고 고린도에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우리는요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그 정성을 모아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정결케 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도 정결케 해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도 정결케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배 늦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그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주께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예배는요, 이 제가 말씀을 전한 이 설교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시간도,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시간도, 이 모든 것들도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이벤트를 한다고 봐요. 어떤 이벤트냐면 예배 시작 전에 오시는 분들에게 100불씩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벤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못 보던 분들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늦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 그렇죠? 이 100불이라는 선물이 귀한 것인 줄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요, 우린 더욱더 일찍 나와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의 마음과 몸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을요,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과 기도와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그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예배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부를 누렸지만 육체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말에 록펠러는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고생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모았던 그 수많은 재산들이 지금 현재 자신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 허무한 생각에 빠져서 매일 밤을 괴로워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어렸을 때 자신의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록펠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삶을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함께 새벽을 맞이한 록펠러의 인생은요, 그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적으로 교회에 나왔던 모습은 사라지고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신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자신의 그런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또한 록펠러는 자신의 그 재단을, 자신의 이름의 그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의료 사업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린 직후 이상하게도 그는 잘 먹기 시작했고 잠도 잘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가 55세를 결코 넘길 수 없다고 했지만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의뢰로 그의 인생은 98세까지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녀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한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최고의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삼아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